마지막 출전자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으로 경기 펼칠 선수는 천종원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단국대학교 소속 선수인데요. 네, 천종원 선수도 대단한 기량의 소유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천종원 선수 지금 준결승전에서 유일하게 혼자만 완등을 하고 지금 결승전에 진출해 있거든요. 천종원 선수. 네, 천종원 선수 머리 색깔부터 안경 색깔까지 네,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천종원 선수 뭐 지난해까지는 네. 주종목을 거의 리드를 주종목으로 하다가 네. 천종원 선수가 올해부터 주종목을 볼더링으로 전향을 했어요. 또 네, 천종원 선수는 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예, 그 리드 종목에서 네. 충분히 본인의 기량을 갖다가 다 예, 발휘를 잘 해주고 있어요. 전종원 선수. 네, 대단한 이력의 소유자인데 또 2013년도에서는 아디다스 럭스타 코리아 대회에서 남자부 준결승 때 많은 선배들을 또 제치고 1위에 오르는 그런 또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인데요. 그렇죠. 예, 지난해 예, 볼더링 대회를 갖다가 거의 휩쓸었죠. 네. 그리고 올 2014년도 시즌도 시즌이 열리는 첫 대회부터 지금 볼더링 대회를 다 우승을 하고 있거든요. 천종원 선수. 그리고 네. 볼더링으로 전향한 이후에 네. 지난달에 중국 충칭에서 네. 열렸던 IFSC 예, 국제산하연맹 볼더링 월드컵에 출전을 해가지고요. 네. 7위에 오르는 아주 좋은 예, 성과를 예, 거뒀어요. 네. 천종원 선수.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예, 볼륨 마의 구간으로 들어선 천종원 선수입니다. 네, 등반 시간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 구간을 또 빨리 벗어나야 앞으로 있을 구간에서도 좀 더 레스트 포인트를 가지고 네,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죠. 레스트 네. 포인트를. 근데 천종원 선수가 지금 사실 볼더링으로 전향한 이후에 네. 최대 근력은 많이 향상이 됐는데 네. 그 지구력이 약간 네. 지금 예, 일반 난이도 네. 선수들에 비해서 조금 못 미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종원 선수 지금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야 돼요. 천종원 네. 선수는. 아무래도 지구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벽에 오래 붙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예, 의미겠죠. 예, 예. 예, 아무래도 이제 글리코겐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예, 벽상에서 보다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네. 근데 선수들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그 특히 민현빈 선수가 경기력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민현빈 선수는 뭐 체구나 몸무게에 비해서 예, 글리코겐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아, 그렇군요.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선수들보다 네. 예, 지구를 갖다 더 쓸 수 있는 거고요. 민현빈 선수. 그렇죠. 예, 천종원 선수 지금 노란색 버블 구간 이제 지나면 초록색 버블 구간 나올 텐데 레스트 천종원 포인트 선수 지금 저 자리가 네. 웬만한 선수들이 생각할 수 있는 레스트 네.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밑에 연속으로 지금 설치해 놓은 볼륨 네. 구간을 지나오면서 데미지를 좀 많이 입었다는 네. 얘기예요. 천종원 그렇죠. 선수 그렇죠. 저 자리 들어가서 지금 레스트를 지금 천종원 선수 지금 잠깐 착각을 했네요. 지금 초록색 네. 예 볼륨 위쪽으로 보시면 네. 지금 킥드로우 같은 게 하나 보이시죠? 네, 예 네. 그늘진 것이 예 저거는 이제 선수들이 사용하는 킥드로우가 아니라서 그 루트 세트가 접어놓은 건데 그거를 잠깐, 잘못 예, 착각했군요. 잠깐 착각을 했어요. 네. 천종원 선수가 거기서 클립을 할 뻔했어요. 네. 네, 천종원 선수 네, 이제 곧 루프 구간으로 진입을 할 텐데요. 네, 천종원 선수 굉장히 좋아요. 지금 네. 오른발 발자리 쓰면서 발홀드를 컨트롤 할 때 예, 줄 처리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네. 역시 네. 데미지가 좀 크게 왔나 보네요. 천종원 네, 그렇죠. 선수 네, 저 자리에서 다음 왼손 홀드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오른발 희룩 상태에서 네. 클립을 천종원 선수 아쉽네요. 역시나 그 네. 부분에서 시간에 좀 지체를 한다 싶었는데요. 역시나 네. 예, 추락을 하고 맙니다. 네,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가지고 네. 예, 왼손을 잡고 오른발 힐 훅 상태로 예, 네. 클립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네,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네, 아쉽지만 네, 이렇게 되면은 천종원 선수의 기록은 30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로써 남자 일반부 난이도 결승 경기가 이제 맞춰졌는데요. 완등자가 없어서 조금은 아쉬웠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